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키스의 김재경 선생입니다. 오늘 비 오는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기존이랑 조금 다른 느낌에서 영화인데 재밌게 편안하게 봐주시고 조금이라도 재밌으시면 좋은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준호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저희 영화 코미디 영화입니다. 예, 웃자고 만들었으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보지 마시고 아주 웃으면서 즐겁게 재밌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영화가 이제 첫 주기 때문에 아직 입소문이 들렸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셨으면 각종 인터넷 사이트, SNS에 예, 썬키스 패밀리 꿀잼, 허니잼 뭐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같이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살짝 민망한 신이 있는데 그때는 쌩까시고 네, 각자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셨죠.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역의 진경입니다. 네, 여러분은 이제부터 아주 색다른 영화를 보게 되실 겁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다소 낯서시더라도 마음을 여시고 새로운 세계에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민희 역의 황우수래입니다. 이렇게 쌀쌀한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예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SNS나 인스타에 조금이라도 좋은 글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너그럽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썬키스 패밀리에서 진혜역을 맡은 이고은입니다. 썬키스 패밀리 재미있게 봐주시고 재미있으셨으면 다른 분들과 한 번 더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경주역을 맡은 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아직 영화 보시기 직전이시잖아요. 그쵸? 네, 끝나면 모두들 하하호호 이렇게 유쾌한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소문 저희는 굉장히 절실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하나 준비를 했어요. 저희 사인이 있는 영화 책자거든요. 저희가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분에게만 이거를 드리는데요. 이걸 드리면 영화 보시고 나서 꼭 인증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네, 받고 싶은 친분! 네, 저희가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 누나, 네? 선물 있어요. 이야! 이야! 제가 한번 맞춰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보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십니다.